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엠베뉴선 국제건설 목공도는 사무총장이 윤석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언급했냐? 필리핀의 독재자 두테르테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동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유선 사무총장은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몰아세운 윤석열은 두테르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두테르테 잘 아시죠? 두테르테는 노동조합, 필리핀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빨갱이로 몰고 낙인 찍고 말이죠. 쥐도 세게 모르게 감옥에 보내고 또 죽이곤 했던 사람이죠. 악명 높은 두테르테도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 대통령입니다. 뭐 범죄와의 전쟁, 특히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마약 범죄 관련자를 다섯 달 만에 2,000명을 사살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척살 때 사조직을 구성했던 사람이죠. 다바오 척살대라서 운영해서 마구마구 살해했습니다. 또 언론 탄압도 아주 기가 찰 노시였던 사람입니다. TV와 라디오 방송을 중단시키고요. 마음에 안 드는 또 마음에 안 드는 기자를 감옥을 보냈고 또 12명을 살해까지 했습니다. 이 두테르테는 말이죠, 정신병자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나오는 얘기가요, 반사회적, 자성애적 인격장애 판정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참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노조 간부 납치를 살해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요. 지금의 건설 노조에 자행하는 이 폭력을 보면은 상당히 닮은꼴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엠벤 유선, 국제건설 목공도는 사무총장이 동급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미얀마 정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2021년 군부 쿠데타를 집권한 미얀마 정권이 윤석열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는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8명의 노조 지도자들을 감옥에 보내고요, 고문시키고 5명을 사망시킨 미얀마 정권, 악명 높은 정권이죠. 그래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니까 또 2,800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노조 간부 17,481명이 체포됐습니다. 노동조합이 타겟입니다. 좌파다, 극좌다, 간첩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말이죠. 군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해 해서 노동상권도 무력화시킨 것이 바로 미얀마 정권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에도 비유했습니다. 이 국제사회의 노동조합운동, 국제노동조합운동의 지도자죠, 이분은.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건폭을 일수하겠다. 이것은 아돌프 히틀러의 말이 기억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최종 해법을 제시한 히틀러와 유사하다라는 거죠. 윤석열, 히틀러와 동급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네.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는 잘 아시죠?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죠.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이 적대화시키고 타자화시켜서 자기 정권을 유지한 아주 악명 높은 독재자이자 다시는 우리 인류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나치 시대를 열었다. 제가 지금 필리핀의 두테르테, 그리고 미얀마 정권,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를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엠벤 유선, 국제건설 목공노련 시민운동가이자 노동운동가죠, 이 사무총장은 윤석열과 동급이다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사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